할머니! 할머니! 얼마 안에 계시가니? 네, 한발로. 사실 할머니가 긴급 소집한 것이다. 아, 누구들도 참말로 이러고 산 것이 그냥 요상해 죽겠어. 우선 요 사람은 장계 갔잖아. 생각도 안 했어. 우리 할머니가 나를 요리 중심에서 여자으로 여기를. 갑자기 캐캐 묵은 중심 얘기도 꺼내고. 뭐이노? 제일 좋아하는 간식 인심까지 팍팍 쓰는 것이 부탁이 있는 모양인데. 할머니 잡아야 된디. 중심 하나 해줘야 참말로. 아니 참말로 그래야 사람답게 알지. 사람이 없진 게 사람답게 말하라. 내가 눈치도 보니까니 그런 눈치는 알아. 누가 사람 가치가 없진 게 사람같지도 않아라. 만석이 아빠가 어떤 여자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행복만 야물기면 좋지. 나는 아무리 저긴다고 해도 연분이 다 손주만 너만 치라 손으로. 아이고 나도 아이고 매 아이고 왜 아파? 할머니 왜 아파요? 아파. 아이고 참말로 아파 죽겠냐. 아이고 너무 나 일을 많이 한 게 그런 거 아니야? 손이 내가 너 그런 식만 시키면 손 풀겠다. 아이고 죽어도 눈을 못 감고 누가 걱정 마요. 내가 갈게. 손 볼게. 손자를 산자리에 내보내려고 연기까지 한 생각을 하면 참 어이가 없다. 다음 날 아침. 하루 사이 몸이 좋아질 리가 없는데도 일찍부터 풀숲에서 씨름을 하는 성환 씨. 할매 용돈을 좀 넉넉히 드리려고 시작한 복분자 바치다. 아직도 안 좋은데 내가 아니면 이 복분자를 누가 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두 사람이 먹고 사는 것 치고 농사가 좀 많다 싶지만 기운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벌어두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에 매달리는 것이다. 그 시각 집에서는 할매의 외출 준비가 한창이다. 이제 봐. 평범한 성냥갑처럼 보이지만 웬만해선 열리지 않는 할매의 개인 금고. 이것만큼은 손자에게도 비밀이다. 아무래도 오늘 귀하디 귀한 삼짓돈이 볕을 볼 모양이다. 손주들이 주었어. 아, 손주들이 줬어요? 신도 사줬는데 상인이 사줬는데 어디다 두고 몰라. 도대체 어디를 가시기에 평소에 잘 쓰지도 않는 지팡이까지 대동하고 길을 나서는 걸까? 어디 가시려고? 뭐? 어디 가시려고? 순창. 못 들어. 뭘 사물로 와? 버스 왔다 갔어. 만나고 사물. 버스 가버렸어. 어? 버스 갔어. 왔다 갔어? 응. 순창 읍내까지 가는 버스는 하루에 딱 세 번뿐. 한 번 놓치면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진 좋게 서너 시간은 기다려야 하니 시간을 잘 맞춰야 한다. 그래서 나름 서둘렀던 것인데 결국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렇다고 이대로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 아, 저런 타고 가 그냥. 태워줄라? 나 태워줘. 우리 손, 나 타고 가자고. 104세 할매의 부탁을 어느 누가 뿌리칠 수 있을까? 결국 제작진의 도움으로 순창으로 향하는 금순할매. 터미널 가자고만 기다려. 도착은 했는데 사뭇 다른 모습이다. 수호타? 어디 들어가는디? 가야요. 세상 변하는 걸 챙길 새가 없다 보니 모든 것이 낯설다. 수호타. 누구네 그거 어디서 그 잡으라.
반말이 하세요. 그치는 안 봤어? 니콜라이 국빈인데 니콜라이 국빈인데 어디요? 니까지 국빈인데? 허리라도 꼿꼿하면 주변을 둘러보기도 훨씬 수월할 텐데 굽은 허리 때문에 고개를 쭉 빼고 보려니 여간 힘에 부치는 게 아니다. 예, 나 이렇게 굴렀어요. 예. 들어오시죠, 할머니. 들어오시겠어요? 예. 어? 초월탕이, 초월탕 집이 어디가 있어? 여기요, 할머니. 초월탕 사가시려고 그래요? 아이고. 여기 가보세요. 여기 가보세요. 예. 아이고, 저기 하나도 없네.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추어탕 집을 찾은 데는 이유가 있다. 손주가 뭐 좋아하는 게 내가 사러 왔어. 이제 갈 길이 걱정이지만 좋아할 손자를 생각하며 힘을 내는 할매다. 올 들어 처음 수확하는 복분자를 할매에게 맛을 보이는 건 당연한 일. 제일 실하고 좋은 놈만 골랐다. 이거 뭔 부위하고? 추월탕인데. 근데 추월탕이 어디서 났어? 넣어주려고 사왔어. 할머니가? 응. 어떻게 거기를 가갖고? 산 타고 가서. 버스? 응. 버스를 뭐 어떻게 타고 거기를 가보더라고. 아 이거 안 먹는다고 죽고아이. 미안한 마음에 괜히 목소리만 높인다. 맛은 있네. 주책 없이 울컥거리는 마음이 진정이 안 되니 이럴 때는 그저 먹는 것이 상책이다. 저렇게 잘 먹어야겠어. 다음 날.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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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일하고 오셨어요? 누구야? 민호! 어? 민호. 민호 여기. 왔냐? 네. 우리 애기들. 응. 우리 애기들이냐 이거 묻어? 아, 네, 다 애기들. 할머니 애기들. 이제 할머니. 늘 몰라보고 다 작다. 그러니까 똑같이 크죠 할머니? 작아 애기가 작아. 우리 거시기 이게? 명숙이요. 그렇다. 그렇죠. 몰라? 애졌다. 애기들 키민이라고 애졌다. 마을에 친척들이 모여 살다 보니 할매에게 인사드리러 오는 일은 다반사. 마음이 신나네 참. 아이고 참말로. 왜 저렇게 쎘는데 없는 거 싶어 죽겠어. 화목하게 사는 손녀딸 모습이 부러우셨나 보다. 손님이 일어나서 갖고 살면 이제 나 죽으면 내가 팔을 뻗고 죽겠다고요. 그밖에 없어. 당신도 떠나고 홀로 남겨질 손자를 생각하면 속이 터질 노릇이다. 그날 오후. 여자 만나야 해요. 할머니랑 안 산다고 그래요. 안 산다고 하면 내가 아들 너 집으로 가야지. 자기 집으로 가신다고? 어떤 여자들이 시골에 힘들게 일을 하고 냐고. 우리 집은 일하는 못 살아. 그게 누가 나이 먹어서 이제 이러고 살라고 그래요? 그래도 만나야. 아이고 만나봐.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다 달리고 여자들을 할머니 만나갖고 내가 웃으면서 살았는데 그런 여자가 어디 있겠어? 왜 저렇게 싫다고만 하는지 절로 입맛이 달아난다. 죽이라를 잡다. 아무것도 없다. 갖다 둬. 밥을 남기는 법이 없는 할매가 아무래도 단단히 마음이 상한 모양이다. 재혼 얘기만 나오면 슬쩍 자리를 피하는 성원 씨. 손자 며느리의 수발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걱정만 하나 더 안겨드린 셈이니 참 면이 안 선다. 처음에는 내가 우체국 집배원을 했었거든. 그때 결혼을 했어요.
갖고 너무 내가 세상을 몰라서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아침에 가니까 언제 새벽에 이사를 가버렸는지 이사를 가불고 내 가방만 딱 있더라고. 수십 년이 지난 얘기지만 그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다음 날 인근에 사는 손주들이 할매를 찾아왔다. 할머니! 할머니! 얼마 안에 계시가니? 네, 참말로. 사실 할머니가 긴급 소집한 것이다. 아, 누구들도 참말로 이러고 산 것이 그냥 요상해 죽겠어. 우선 요 사람은 장계가 짜라 생각도 안 했어. 우리 할머니가 나를 요리 중심에서 여자로 여기는 갑자기 캐캐 묵은 중심 얘기도 꺼내고 뭐이노? 제일 좋아하는 간식 인심까지 팍팍 쓰는 것이 부탁이 있는 모양인데. 할머니 잡숴야 된디. 중심 하나 해줘야 참말로. 아니 참말로 그래야 사람답게 알지. 사람이 없는 게 사람답게 말하라. 내가 눈치도 보니까니 그런 눈치를 알아. 누가 가치가 없게 살아가지도 않아라. 만석이 아빠가 어떤 여자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행복만 야물기면 좋지. 나는 아무리 저기한다고도 연분이 다 해. 손주만 나만 치나 서들어. 그러면 된게 나만 치 서들어가고 아니면 이러지라. 안 잊어버렸지? 그 말 한번 알아볼게라. 잘 알아봐. 예, 예. 벌들이 한창 꽃을 찾아다닐 때면 성환 씨도 본격적인 벌치기에 나선다. 뭔 일만 나면 설탕물을 찾으시는 할매에게 몸에 좋은 꿀을 드릴 요량으로 시작한 것. 처음에 세 통이었던 것이 이제는 열 통도 넘는다. 그러니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어디 있었겠는가. 어? 어, 할머니가 그 손자리 얘기했는데 그 가서 저 아가씨 한번 만나보시오. 그거 할머니가 네. 얘기를 한 것인데 네. 그냥 모른 채고 넘어가버려. 한번 만나보고. 아이 싫어. 별로 마음도 없는데 미루고 그렇게 가라고 하니까. 친척 동생이 맞선 자리를 찾은 모양인데 결국 거절하고 마는 성환 씨. 손발아도 에? 아이고, 그 이제 그 얘기 하지 마요, 절대. 아, 내가 알아서 하려니까. 그거 뭐, 선 백날 봐봤죠. 그렇고 내가 어디 가서 마음에 든 사람이 있으면은 이 가든지 말든지 하지. 할매 말이라면 끔찍한 손자도 이번만큼은 꿈쩍도 않는다. 하지만 이만한 일로 물러설 금순할매가 아니다. 어떻게든 손자를 선자리에 내보낼 묘수를 짜내는 중인데. 아이고, 참말로 아파 죽겠네, 아가. 아프지 마요. 아프면 더 안 좋지, 나는. 아야. 예? 참말로 소원이 내가. 너 그런 짓만 시키면 소원 풀겠다. 아이고, 뭐 그렇게 아예 한 번 갔었잖아. 근데 뭐 걱정을요. 그까 선이 뭐라고 소원이라고까지 하시는지. 죽어도 눈을 못 감고 죽어. 걱정 마요. 내가 갈게. 선 볼게. 진짜로 선 볼래? 예. 네. 어. 할머니가 소개만 시키죠. 그만 내가 볼게. 응. 어. 죽어야 안 되겠다. 아, 돌아가신다는 소리를 넣지 말고. 할머니, 나 가서 이러고 올게. 선 얘기가 나올 때부터 꾀병인 걸 알았지만 모른 척하고 장단에 맞춰준 것이다. 아이고, 기가 막히게 죽었네. 손자를 선자리에 내보내려고 연기까지 한 생각을 하면 참 어이가 없다. 그래도 10년 묵은 채증이 한 번에 내려간 것 마냥 속은 시원하다. 일을 하러 간다더니만 읍내에 있는 옷가게를 찾았다. 보통 양복은 얼마씩이요? 근데 35가 요새는 이제 홀수도 나오던데
오, 이거가 맞네. 이거 입맛, 이거 입맛. 오, 좋아요. 평소엔 덥다고 눈길도 안 치던 자켓까지 고르는 걸 보니 안녕하세요. 선복이 싫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은 아닌가 보다. 좀 기대가 되세요? 에? 좀 기대되세요? 기대를 하고 가야지. 기대 안 하고 가면 안 되지. 이제 가서 이제 어떤 분이가 만나는 봐야지만은 이 기대는 하고 가야. 항상 나는 기대는 하고 사는 사람이야. 드디어 선을 보기로 한 당일. 멀리 광주까지 가야 하는 터라 일찍부터 준비에 부산하다. 옷이 날개라고 성환 씨 인물이 훤하다. 그런데 할매는 표정이 좋지 않다. 이쁘냐고. 맞는 거 안 좋구만. 맞는 거 속에? 아니요. 여놈하고 옆으로 맞췄는데. 다들 보고 와. 예. 용돈 너무 찍어야. 요거 응. 뭐더라고? 용돈 쓰라고. 용돈 쓰라고? 응. 갔다 올게요. 응, 잘 갔다. 예. 잘 보고 오라. 예.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그럼 내가 눈을 감고 죽겠어. 다행히 약속 시간보다는 일찍 도착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설레는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는데. 앉으세요. 표정을 보아하니 외모는 일단 합격. 시골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시골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 머릿속과는 다르게 튀어나오는 말들. 어릴 때 할머니가 저를 완전히 젖동냥을 해서 키웠다고 그런지 할머니가 손주 생각을 문제게 해요. 어째 환심을 사기는커녕 내놓지 말아야 할 말들만 골라서 하는지 그저 속이 탈 뿐이다. 막 소나기 온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 일어났어요. 며칠 동안 준비하고 고민했던 맞선 자리는 30분 만에 끝이 났다. 이게 전화번호를 하나 드려야 어떻게 다음에 드릴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용기를 냈는데 단번에 거절이다. 20년 만에 처음 본 맞선에서 보기 좋게 차였다. 이럴 시간에 차라리 이 다른 것을 했으면 이득이었을 텐데 시간만 몇 시간 낭비했지? 우선은 보이지만 그 속이 오죽할까. 아줌마 샌드위치 하나 주시오. 예. 일찍 들어가면 할머니가 걱정하실 게 뻔하니 어디든 있어야 하는데 타는 속도 달래고 시간도 때우는데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 어떻게 잘하고는 있는지 궁금한데 마냥 기다리자니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 손주 왔어? 아, 손주 아직 안 왔어요. 여기 묻자. 다른 사람. 해가 슬슬 넘어갈 때가 돼서야 집으로 들어서는 성환 씨. 아이, 아프시면서 어떻게 나와. 기대하는 할매의 얼굴을 보니 더 면목이 없다. 어쩌, 잘 되었냐? 여자가 내가 싫은가 뭐예요? 싫은가 봐. 그리고 나도 그렇게까지 여자가 싹 그냥 100% 마음에는 안 들어. 벗었구만. 여자가 벗어. 그래서 그냥 왔어. 그냥 들어가.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굴어도 그 속내를 어찌 모를까. 괜한 일을 시킨 것 같아 속이 상한다. 안 돼도 서운하네. 아이고. 잘 안 빈 게. 잘 먹어와야 좋은데. 벗었는가 마 여자가. 그런 게. 어떤 여잔데 귀한 손주를 마다한 건지 생각할수록 괘씸하다. 아, 사업은데요. 어? 사업은데.
근데 어찌 간다고요? 사업 한다고 여자가 오고서다 같은 놈한테